뭐 어디가? 하이. 어마, 너도 맞으세요. 카이사 제가 저번에 AP까지 찍었는데 그거는 이제 카이사가 아예 버프를 먹기 전이었는데 버프를 먹고 나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. 요번에 함께 부영과 카이사 제가 유튜브에는 거의 처음 올렸었는데 그때는 좀 이제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강의 못해드렸다면 이제 좀 정확히 해드릴게요. 요번에 카이사 버프 먹었죠? 패시브 AP랑 W, Q 데미지, QAD 데미지까지 먹었는데 이렇게 팀에 AP가 있는데 암살자 AP 말고 초보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오리아나, 빅토르, 신드라 같이 이제 미드 AP 메이지가 든든하게 있을 때는 AP 안 가셔도 돼요. 팀에 2AP면 안 가셔도 됩니다. 근데 이렇게 1AP이거나 1AP가 암살자 같은 거일 때는요, 뭐 르블랑, 아칼리 이런 애들일 때는 제가 AP 가도 돼요. 탈지는 상대팀에 이렇게 암살자가 많으면 그러셔도 되고, 루는 무조건 칼라비 드시는 게 좋고요. 브루는 이제 탈진 될 때 우주로 통찰력이 좋아요. 탈진 쿨이 엄청 줄어서. 근데 아니면 이제 침착이 핏빛길 드셔도 됩니다. 브루는 너무 집착하실 필요 없어요. 자기한테 맞는 거 드시면 돼. 힐 들어도 우주로 통찰력 들어도 상관없어요. 와, 어떻게 될 것 같아. 여러분 자유예요, 브루는. 저는 이렇게 든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레빈이 좋아. 앞으로 가. 방금 Q 평했는데 내가 Q가 쿨이었어. 조금 더 깔쌈하게 잡으려면 W 플래시 써가지고 잡는 건데 아니어도 좀 잡을 거라 생각했는데 확실히 탈진 때문에 데미지가 약해져가지고 이게 풀을 꼭 써야 되는 상황이 나오네. 집 갔다 올게요. 초반에 이렇게 킬 따고 집 가오든지, 만약에 상대방이 만만해서 이렇게 대포 넣고 집 가도 좋아요. 여신의 눈물이 초반에 나와야지 이제 훨씬 좋기 때문에 여신의 눈물이 이제 스택이 좀 카이사 늦게 쌓이는 편이라서 집 타이밍이 3-4분쯤에 잡아주시면 되게 좋아요. 안 잡고 그냥 집 가가지고 톱내 단검에 연을 사셔도 좋은데 되면 잡아주시면 좋아요. 그냥 방금처럼 이제 킬 딸거나 나인 푸시 선으로 먼저 했을 때 제가 많이 해보니까 연운이 좀 초반에 나와야 좋더라고요. 스택이 카이사가 뭐 이즈리얼 같은 친구들에 비해서 엄청 느리게 쌓이는 편이라서 사주시면 좋습니다. 이 라인 땡겨지니까 땡길게요. 미니 많이 때 싸우는 거는 별로 안 좋아요. 밀러스가 심하진 않아요. 근데 이 만화분의 카이사는 무조건 중후반 C파드 캐리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초반에도 약하다? 아니, 퀴즈나 되면 똑같이 세요. 원래 카이사 하던 거랑 똑같이. 근데 확실한 거는 중후반에 이게 훨씬 더 좋다는 거. 풀 써야 된다고, 만약에 몰랐는데. 방금처럼 QW 같이 날려주시면 좋고요. Q랑 W 같이 나가니까. AP 카이사가 중후반에 엄청나게 좋지만 초반에 그렇다고 약하다? 초중반에는 크라킹이 더 세겠죠, 당연히? 그건 맞아요.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극초반에 말하는 거예요. 극초반에 Q 진하는 타이밍은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. 근데 1코어 나왔을 때쯤에 1.5코어는 크라킹이 훨씬 세요. 그건 맞아요.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Q 진화 된 타이밍에는 그렇게 약하진 않다. 똑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항상 물어보신 게 톱날 단검 안 가면 안 돼요 하는데 톱날 단검을 가야지 초반에 세. 안 가면 약해. 너무 약해. 만화분에 하나 딸랑 산다? 너무 약합니다. 난 집 갈게요. 이 라인이 지금 계속 불안하잖아요. 칼론도 안 보이고. 난 집 가셔도 돼. 원거리 3마리 있을 때 집 가도 상관없어요. 라인 어차피 심하게 프리징 안 돼서 놓쳐도 상관없어요. 괜찮아. 이미 이득 많이 봤으니까. 이미 이득 많이 봐서 막 미니언 너무 놓치는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. 어차피 막 심하게 막 방금처럼 내가 아까 막 미니언 3마리, 원거리 3마리 있었잖아요. 근거리 1마리랑. 아, 원거리 2마리랑 근거리 1마리였나? 그런 건 프리징 안 당해. 막 이렇게 놓긴 녹아도 어차피 상대방도 집 가서 녹아야 돼. 이러면 상대방은 집 안 가서 저만 정비한 타이밍이라 이러면 쟤도 어차피 집 가야 되니까 상관없습니다. 아까 미니언 놓친 거. 어차피 루시아는 지금 저랑 2대2 무조건 못 이겨서 제가 템이 더 세서. 근데 뒤에 한번 부를게요, 이벌님. 왜냐면 상대방이 레드 타이밍이라서. 아, 얘를 빠져야지. 이벌님은 센스가 없어. 잡아라. 아니다, 센스 있다. 내 기준이긴 한데 타면 어차피 못 잡았는데. 아, 내가 루시아한테 탈진 안 걸고 탈진 아낀 다음에 탈론한테 걸었으면 살았겠다. 굳이 루시아한테 걸 필요 없던 것 같다. 뭔가 루시아 느려지게 하고 싶어. 제압되었습니다.
맞나? 맞나? 아, 좀 아쉬운데. 마지막 이제. 카이사는 서포 쓰레기면요 라인드에서 거의 못 이긴다 생각하시면 돼요. 카이사는 서포발 많이 타요. 카이사는 그냥 서포터가요 CC 없으면 하지 마세요. 룰루, 유미, 나미 이런 애랑 할 필요 없어요. 차라리 딜서포시 나와요. 딜서포시 유틸은 이제 여러분들이 라인즈 풀기가 어려워. 만약에 근데 유틸 서포시 나왔을 때는 파밍 위주로 하는 게 좀 싸움보다 파밍하고 한타 더 잘하는 게 나아요. 그 다음 스킬선만 W입니다. 웬만하면 서포시 못하면 살리는 거 연습을 하셔야 돼요. 아이씨 이거 왜 걸려. 아 이게 걸리네. 잘 피했는데 이 스킬 그죠. 어떻게 했는데 그랩 조금만 더 보고 공수했걸. 아 그 다음에 아 맞아 말씀드리고 싶은 게 탈론 카운터가 카이사입니다. 왜냐면 이제 탈론이 들어오잖아요 맨날. 카이사는 W를 맞추면 탈론 보여요. 아칼리도 연막 보이고 샤코도 그렇고 얘는 진짜 은신 애들 상대로 되게 좋아요. 카이사 W 맞추면 그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확히 아셔야 돼요. 되게 편하더라고. 봐봐 보이잖아요. 보이셨죠? 캐라가지고 못하면 잡았어. 아, 내가 뒤에서 봐줄 걸 그랬나? 나는 일리아가 궁 쓰고 들어오면 내가 죽고 내가 궁이랑 아무것도 없어서 여기서 내셔갈 때는 뭘 먼저 올려도 상관없어요. 방출봉 나면 방출봉 먼저 올리셔도 돼요. 아 근데 요번에 카이사 버프된 거 좋은 거 같아. Q 방금 AD 개수 높은 거 온 것도 생각보다 좀 있었을 거고 방금 잡았을 때. 패시브 AP 버프 먹은 것도 크고 W를 맞추면 70% 돌려받는 거였거든요. 쿨타임이. 근데 77%인 게 왜 크냐면 카이사가 W 맞추면 3스택 쌓이는데 그 시간에 바로 W 또 맞추면 또 스택이 터지잖아요. W가 쿨이 그래서 쭉 게 되게 좋아요. W를 두 방 맞추면 그냥 스택이 터치는 거라서 5스택이 그게 되게 좋은 거 같아요. 들어와 들어와봐. 들어오든지 제가 AP 카이사 옛날부터 많이 했었는데 AP 카이사는 센스가 끝이에요. 센스가 그냥 보통 AD 카이사랑 달라. 바꾸는 게 차원이 달라서 이제 센스가 중요합니다. W를 활용을 진짜 잘해야 돼요. 지금은 W 맞추면 몇 초인지 모르겠는데 좀 이따가 부연건 나와서 쿨타임 좀 갖춰지면 W 진짜 계속 맞추면 계속 스택 터뜨릴 수 있어서 그걸 좀 더 보여드릴게요. 3초? 와 개사기다. 근데 지금 쿨타임 없는데도 3초 남아? 아니 잠깐만 아니 이거 뭐야 나 지금 쿨타임 없는데 이 정도로 남네. 이게 버프된 게 좀 크다.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엄청 큰 거거든요. 원래 이게 3초가 아니라 4초 이상 남을 텐데 빠르다. 카이사 패시브 지속 시간이 4초거든요 패시브가 없어지는 시간이. 근데 이게 3초면 1초 텀이 있는데 그 시간에만 맞추면 카이사가 5스택을 터뜨릴 수 있는 거라 W 두 번에? 이게 너무 커. 옛날에는 어거지로 쿨타임 맞춰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와봐 와봐 뭐 어쩔 건데요? 이 W 맞으면 보이거든요. 이래서 탈론이 족밥이에요. 탈진도 있긴 한데 탈진 없어도 이긴 거 어차피. 어차피 W 맞으면 저 X 보여가지고 모르는 애들이 많아. 왜냐면 절대은신이라서 절대은신 캐릭터들이 자기가 보이는 걸 모르거든. 카이사 W 맞으면 모르는 애들은 몰라. 진짜 이쁘다. 아, 더블 맛있고 한 더 맛있네. 보안 쟤 나갈래 일로 나갈래 무서워. 아비
여기서 상대방이 좀 암살자가 잘 노리면 존야가도 되는데, 솔직히 근데 암살자가 잘 노려도 얘는 어차피 포킹 카이사를 멀리서 때려가지고 상관없긴 해. 존야 부장 가도 되는데 막 그런 판 있을 거예요. 제드, 카서스처럼 어거지로 무는 애들 아니면 가지 마시고요. 웬만하면 그림자가 어차피 포지션이 밴디라서 안 죽어요. 어차피 포킹하고 들어가기 때문에. 아 왜 안 맞아? 죄송합니다. 아이씨 이거 맞으면 다 잡는 건데. 뭐 어디가? 하이. 고마 너도 맞으세요. 제가 솔직히 버프되고 계속 아이디를 돌렸는데 카이사를 뺏겨가지고 못했었거든요. 버프되고 처음 하는 건데 계속 카이사를 가져가더라고 애들이. 짜증나게. 와 2초 남는 거 싫어요? 아 이래서 좀 좋다. 근데 말도 안 돼. 근데 이거 중후반 넘어가면 카이사만큼 좋은 캐릭터가 없다. 내가 보기엔 지금 이거 너프를 먹든 뭐 하나 되겠다. 아 말이 안 되는 게 어떻게 1초밖에 안 남아. 진짜 그냥 과장해가지고 지금 너무 좋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걔 말도 안 되는 2초가 말이 안 되잖아. 나 그냥 미드 가가지고 가만히 W만 써도 이기겠는데? 아 나 진짜 가만히 서서 W만 써봐야겠지. 베인 공듀인데 땅무랑 베인이면 다 잡는다. 베인 공듀! 그렇지 베인 공듀! 힘내! 까비. 아니 끝났네 까비.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